노라인 정도는 아니죠? 아, 이쁘다. 아, 잘 먹는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팩맨들 먹이먹이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시죠. 자, 먹어볼래? 잘 먹죠? 팩맨푸드입니다. 알약농장의 특제 팩맨푸드로 먹이고 있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먹이먹이고 있는 얘들은 다 브라질리안 팩맨들입니다. 잘 먹죠? 팩맨푸드 잘 먹습니다. 옆에 브라질도 한번 먹여봐야겠죠? 먹을래? 잘 먹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 노라인 블루민트 팩맨입니다. 발색이 아주 예쁜 녀석인데요. 먹이도 잘 먹는데 끊어졌어요. 뭐 이렇게 끊어진 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등강류 밥으로 줍니다. 거지 안 먹어요. 한번 끊어주면. 자, 다음 타자는 발색이 하늘하늘한 예쁜 사무라이 블루 팩맨입니다. 블루 팩맨이죠. 원래 얘들 다 잘 먹습니다. 아, 예쁘다. 잘 먹습니다. 블루 팩맨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알량장 대망의 마스코트 나왔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지금까지 먹이를 주지도 않아도 막 달려들고 있겠어요. 바로 먹여볼게요. 먹어볼래? 잘 먹습니다. 아, 이제 옆에 그린 팩맨도 바로 먹여볼게요. 톡. 잘 먹습니다. 알량농장에서 아주 아끼고 있는 브라운 팩맨 한 쌍입니다. 특히 수컷 녀석이 진짜 예뻐요. 바로 먹여볼게요. 잘 먹죠? 제가 왜 이렇게 팩맨푸드를 던져놓고 먹이냐? 지금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이거 먹이 끼우고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여요. 영상 촬영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자, 다음은 화이트 라인 포닷 알비노랑 화이트 알비노입니다. 둘 다 아주 뭐 인기가 많은 애들이죠. 먹어볼래? 야. 어떻게든 먹긴 먹습니다. 수리남 팩맨도 한번 먹어볼게요. 알량농장엔 수리남 팩맨이 참 많아요. 일단 이제 전부 다 보여드리면은 영상이 루즈해질 수가 있으니까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수리남 팩맨은 과실을 주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남 팩맨은 좀 이런 사료보다는 살아있는 먹이에 반응이 좋아서 좀 살아있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좀 더 잘 먹어요. 근데 얘는 안 먹겠다고 하네요. 아, 왜 안 먹어? 일단 안 먹는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얘는 넘어가 볼게요. 이 수리남 팩맨이 먹이 거르는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땐 또 잘 먹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먹이에 반응이 좋아서 팩맨푸드를 먹일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를 내주면 좋습니다. 알량농장에 수리남 팩맨이 참 많은데요. 몇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다 영상으로 찍으면은 똑같은 수리남 팩맨이 특히 생긴 거 차이가 없어요. 다 예뻐가지고. 그래서 영상에 노출되지 않게 일부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나는 팩맨푸드란다. 그래? 얘도 안 먹겠다고 하네요. 수리남이 이 정도로 먼저 반응 안 하면 안 먹는 거예요. 수리남 팩맨은. 근데 또 얘들이 먹을 때 엄청 먹어요. 얘들이 조금 예민한, 까탈스러운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안 먹잖아요. 이 정도로 주면 안 먹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얘도 노라인 팩맨을 리뷰한 건데, 노라인 정도는 아니죠. 아, 이쁘다. 아, 잘 먹는다. 자, 다음은 퍼시픽 팩맨입니다.
얘들은 식사도 가능한 종인데 먹이 주실 때만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잘 먹죠? 나올? 얘들은 암수 한 쌍입니다. 먹을래? 잘 먹죠? 이렇게 한 쌍이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요. 먹이 먹을 때만 가끔 서로 물릴 때가 있어요. 자, 알량농장에서는 팽맨이 너무 많아요. 전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겠죠? 이제 몇몇 애들만 좀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팽맨은 알량농장의 또 자랑 중 하나죠. 뮤턴트 팽맨입니다. 먹어볼래? 뭐야? 그럼 잘했죠? 자, 진짜 이쁩니다. 뮤턴트 팽맨. 화이트 뮤턴트인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회색빛이 되기도 하고 검은색이 되기도 하고. 아, 이렇게 끊어진 것들이 제일 문제라니까. 끊어먹는 게 한 대 맞아야 돼. 야이씨. 끊어먹으면 이걸 다시 안 먹거든요, 애들이. 옆에 친구라줘야지. 제가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인데도 많이 이렇게 조금씩만 먹인 이유가, 이렇게 좀 비만체형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일부러 먹이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금 준 거에서도 또 끊어먹어. 아, 진짜 혼나야 돼. 자, 다음 애들은 정말로 알량농장 유망주 애들입니다. 한 마리당 막 17만원 막 이런 식으로 데려왔는데 아주 고가에 데려온 만큼 예쁜 애들입니다. 바로 먹여볼게요. 팽맨들은 먹이 먹는 양을 조금 많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소화할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겠죠. 색깔하고 무늬 봐봐요. 와, 진짜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잘 먹죠? 자, 진짜 이쁜 애들이었습니다. 브라코 팽맨들도 좀 먹이를 먹여볼까요? 지금 브라코 팽맨들이 먹성이 하나같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선 브라코 팽맨들이 먹이를 잘 안 먹어줬잖아요. 이제는 엄청 잘 먹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캐셨다. 이렇게 많이 줘도 다 먹습니다. 잘 먹어요, 브라코 팽맨들. 먹성이 아주 좋아져서 이제 쑥쑥 클릴만 남았습니다. 보세요, 잘 먹어주죠. 너는 이거 언제까지 밀고 있을 거니? 팽맨이 이렇게 먹이를 먹기 버거워할 때는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삼키기가 아주 편해져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먹기 힘들어하면 끊어주세요. 괜히 먹기 버거워할 만큼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끊은 거는 이제 옆에 친구가 먹어주겠죠? 자, 잘 먹습니다. 더 먹을래? 얘들이 워낙에 먹성이 좋아서 지금 브라질 뺨치는 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브라질 뺨치는 먹성을 가졌다고 했다면 이제 찐 브라질을 봐야겠죠? 아까 이 지금 영상에 안 남겼는데 얘들이 먹다 남기니까 지금 얘가 다 먹고 있거든요? 얘는 완전한 잔반 처리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팽맨푸드 남은 거 얘 주면 다 먹어요. 얘가 지금 보통 한 5인분 먹습니다. 다른 비슷한 크기 팽맨에. 브라질만큼 잘 먹는 팽맨이 없어요. 브라질이 진짜 먹성이 좋습니다. 지금 얘를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원래는 한 달 전에 데려왔는데 이만할 때, 얘보다 작을 때 데려온 것 같은데 데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먹성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엄청 잘 큽니다. 브라질이 최고입니다. 자, 일단은 알량농장의 팽맨들 피딩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